그러면 제목줄에 보면 8월 7일까지 올리는 숙제만 일주일째 출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2학기에 학교마다 이렇게 축제가 준비되어 있죠. 저는 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올리면 일주일째에 만국기처럼 그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줍니다. 이때. 뭐, 숙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거요. 참 많죠? 네.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열몇 가지의 숙제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숙제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이 교시에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축제 때 학생들이 한이 작품들을 이렇게 칼라로 출력해서 빨래줄처럼 복도에 쫙 이렇게 늘어줍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전부 다제 일일 수 있거든요. 칼라로 출력해서 일일이 전시하고 하는 그건 왜다? 아이들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줘. 그래서 애들이 최근 들어서 애들이 숙제를 많이 올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숙제들이 하는가. 여기 소라라는 아이가 지금 2학년 학생이네요. 2학년 학생이 숙제를 올렸습니다. 그림 사전이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올렸네요. 지금 여기 애가 숙제를 이렇게 해서 올렸네요. 이게 이제 여름방학 숙제로 학생들이 올린 겁니다. 요거는 2학기 거. 제가 방학 전에 2학기에 애들이 시험 볼걸 보통 이제 7과부터 12과 되겠죠? 그 안에 본문들을 전부 다 애들에게 각반에 1번, 각반에 2번 쭉 이렇게 다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름하여 그림 사전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하고요. 이런 건뭐 5분만 애들에게 설명해주면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는 이거를 실제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쇄해서 그 반에 가서 이렇게 쭉 핸드아웃으로 나눠주고, 그때 교실에서 화면 학대를 합니다. 화면 학대를 해서 300%도 좋고, 단어 설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학생 이름 그대로 소라의 작품. 얘들아, 오늘은 소라의 작품으로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핸드아웃을 받아서 그 빈칸들을 전부 다 채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Percentage? 그렇죠? Percentages. 3번 어떻습니까? 이건 저의 지도를 전혀 받지 않은 겁니다. Motivation. 4번. 뭐였어? Describe. 그렇죠? 스크린. 그럼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숙제한 학생을 여기다가 도우미로 그냥 쓰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설명만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림 옆에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한 1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선생님도 요거 만드는 실습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자양영어에 가셔서 왼쪽 맨 아래 가시면 요와 같은, 제가 할 일은 뭐 그냐면 기획을 하는 일이에요. 저기 선생님들 보시면, 저기에 그림 사전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세요. 그냥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열든지 다운받게 하면
선생님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 사전 양식을 저장하시고, 네, 저장한 다음에 시작 버튼 눌러서 그림 사전 양식을 이렇게 엽니다. 네. 선생님들 언제든지 다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더 멋있게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한글의 왕자들이거든요. 다 잘하시니까, 이건 뭐, 그렇게. 개념만 이렇게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식을 열으시고, 옆에 선생님들께서 서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수와서 필기하면 대체로 집에 가서 못 보게 됩니다. 네, 여기 PD 폼 그림 사전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ICT 링크. 오늘 수업할 모든 사이트가 이 ICT 링크 부분에 전부 있습니다. 근데 새 창으로 열기를 해주세요. 모든 수업이 ICT 링크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새 창에서 열기를 열어보세요. 오늘은 선생님들 뭐 필기하실 것도 없고 쭉 하시면 운전을 마치 필기 없이 우리들이 기능으로 하는 것처럼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1번 선생님들 옆에 좀 서로 좀 도와주세요. 특히 인터넷으로 그림 찾기 같은 걸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이게 선생님들 저희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고2 아이들에게 수업 평가를 했더니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선생님의 그림 사전이 최고입니다라고 수업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무슨 그림이야 이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번 시간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여기에 이미지 딕셔너리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이미지 딕. 그러면 멀티 영어 사전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생들이 일일이 다른 사이트에 갈것 없이 여기서 그림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실습을 할수 있도록 어제까지 하면 15,000개 정도가 단어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숙제,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2학기 것만 여기서 이제 단어를 찾아서 여기다가 그림을 넣고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검색창이 있죠? 여기 검색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단어를 입력하세요. 어떤 좀 어려운 단어도 지금 고2, 고3 단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1-1-1.